예술 길잡이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뵙게 되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곧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차자벨라를 고대하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양미술사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장원 선생님의 명쾌한 해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서양미술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북도립미술관의 도슨트 특강 서양미술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부제를 이미지로 기록한 역사와 인간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소통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 텍스트, 문자죠. 또 음성 언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문자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의 그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 이전의 시대, 이미지로 기록된 선사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족적,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술사라고 하는 학문이 발생되었고, 초창기에는 그것이 외형적인 어떤 특징들을 구별하는 그 특징들을 양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것이 보다 더 확장된 인간학의 관점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들과 함께 통섭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미술사의 연구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7400에서 5200년경이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미국 유타주에 보면은 이렇게 상형 문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지의 모양을 본떠서 그 형태를 마치 문자처럼 기록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각을 새겨서 아주 단순한 형태들을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보다 더 오래된 흔적들도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각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 그리고 회화라고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형태들은 그 목적 자체가 지금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과는 많이 달랐죠. 이둘다 주술을 위한, 즉 예전에 미술은 마술 또는 주술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실제를 흔적을 남겨놓거나 또는 어떤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람의 모양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 머리로 나타나 있고, 여기에 또 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한 모양은 아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된 것 같은데, 전북 부안에도 이렇게 솟대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솟대는 또 장승과 같이 제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전북 부안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남원, 실상사 쪽에서 남원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삼거리에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술 활동의 흔적이라고 보는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것들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톤헨지, 자, 여기에 슬쩍 비친 사람들의 실제 사이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건축의 형태도 무엇을 사실 구축하기 이전에 어떤 공간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그 보건도를 통해서 유추해 보건데,
자, 이러한 그 건축물들은 또는 축조의 흔적들은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역시 주술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축조된 아마도 제단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보더라도 자, 마야 문명에 남아있는 이 거대한 축조물, 태양신을 섬기는 축조물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이렇게 기자 집의 그 세부가 가장 그 대형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덤이었죠. 즉 우리가 지금 건축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는 다 어떤 죽은 자를 매장하기 위한 무덤의 형태 또는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려지고 제작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이 형성되면서 사실은 많은 그 예술 작품들을 그 남기고 있는데 인류의 4대 문명 중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형성된 문명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사실 여러 왕조의 그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의 그 형태들을 보면 자, 일단 아부신전에서 출토된 그 조각상들을 보면 신전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의 역할 또는 그 무리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만 자, 눈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저때 사람들은 저렇게 생겨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뭐 화장을 한다든가 문신을 새긴다든가 해서 어떤 주술적인 효과를 훨씬 강조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역시 이 당시에 만들어진 이런 조형물들은 어떤 제사장의 권위 그리고 그러한 주술적인 어떤 효험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수메르 왕조에서 형성되었던 이 하프 여기에 이렇게 끈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연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앞뒤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 커다란 황소의 조각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뭐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자, 반인반수 신화적인 또는 어떤 종교적인 주술성 등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비아 왕조에 이르게 되면 자, 승전이 출토된 것에서 보면은 보다 더 구체적인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에서 보면 아마도 이 가장 큰 인물이 뭐 대장 또는 왕일 테고 병사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무시무시하게 쇠꼬챙이로 쭉 이렇게 적의 목을 이렇게 찔러서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국의 점점 더 그 커다란 고대 국가의 형태를 갖춰나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질서 체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 역시 조각상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가까이에서 보면 자, 그러한 왕의 권위는 어떤 절대적인 우리와 동일한 인간들 사이에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에서 추대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굉장히 강력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신에게 부여받은 힘을 갖다가 강조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이게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최초의 송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쭉 그 상류들로 이어져 가지고 바빌론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는데, 자, 아시리아 제국, 아주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들은 특히 현실에서도 굉장히 그 강력한 철부 문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전쟁, 사냥 등등의 어떤 호전적인 모습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바퀴 같은 경우, 이렇게 방패의 경우 거의 아주 완전한 기하학적 형태를 갖다가 갖추고 있고, 말의 모습들도 이렇게 겹쳐서, 유사한 모습들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나라의 고구려 수렵도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지금 고구려 수렵도에서 보면은 아마도 호랑이처럼 보이는데 너무 작게 그려서 고양이처럼 보이죠. 산도 마치 무대 장치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렇게 묘사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제 인물은 아주 그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정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히려 사자의 표정을 보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표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오죽하면 이렇게 화살을 맞고 피를 토하고 피를 흘리는 것까지 선각으로 묘사를 해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의 모습과 이 동물의 모습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당시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자, 이 아시리아 역시 멸망한 그 바빌론의 후손들, 바벨로니아 왕국의 후손들이 이를 갈고 힘을 키워서 다시 이들을 물리치고,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신 바빌로니아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의 신화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또 성경에서도 구약의 이 신 바빌로니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구축물에서 보면 이렇게 우르의 지역에서 발굴된 지구라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타난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라고 불렀고, 이것은 지구라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것을 복원해서 보면은 이런 형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이제 저렇게 거대한 규모의 축조물을 세워놓고 그 각각의 층들의 정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 지상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정원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공중정원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소재로 해서 그 바벨탑 신화가 계속 전설처럼 내려오죠.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얼이라든가 또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 바벨탑 그림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을 진짜로 그 실제 가보면 사막지대죠. 그래서 한여름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데다가 또 이 모래풍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황사는 장난 수준도 안 됩니다. 바로 눈앞에 한 2m 정도가 되면 시야가 벌써 흐려지는데,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나무들을 세우고 물을 끌어들이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서 엄청난 도시를 갖다가 형성을 했죠. 자, 그래서 저기에 그 세워진 그 이슈타르 문이 베를린의 그 페르가몬 미술관에 이렇게 직접 그 소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설이나 신화로만 여겨졌는데, 19세기 말부터 이 특히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추적을 하는 끝에 20세기 초에 실제 발굴을 했고, 그것들의 편들을 그대로 모아다가
미술관 안에 저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고 하면 이러한 성들의 요 문만 지금 저런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성을 둘러싼 도시 전체를 둘러싼 요 지름이 현대의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정도, 2호선이 이렇게 순환선이죠.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 당시에 얼마나 큰 규모의 도시였는지 우리가 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이즈를 보면 사람들하고는 봐야 실제 사이즈가 감이 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문화를 발달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부조들이 다 장식을 하고 있는데 각각 미리 이 벽돌들을 갖다가 진흙으로 주조를 할 때 저렇게 각 부분들을 우리 그림 퍼즐 맞추기 하듯이 미리 저것을 다 요 양감까지 표현을 하고 그것들을 맞춰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채색까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미술관에 페르가몬 미술관에 가보면 이렇게 내부에 연결 통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베를린의 페르가몬 미술관의 전경인데 그 다음에 형성된 고대 문명인 이집트로 가보면 이집트는 내세와 영원을 위한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이마고인데 그것은 가짜의, 거짓의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사람의 시신을 안치해 놓는 관 있죠. 특히 예전에 중요한 사람들 석관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안치된 사람이 누군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왕의 경우도 그렇고 조각상을 새겨놓죠. 그것을 이마고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제 있었던 사람, 그 존재를 이미지로 붙잡아두는 실체의 대리물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미술이라고 부르는 조각이나 회화, 더 나아가서 건축들은 사실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또는 그 죽은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육신과 분리된 영혼이 다시 되돌아와서 결합될 것이라고 믿었던 자기들의 어떤 고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 영혼을 위한 미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아주 초창기에 형성된 이런 그 화장대, 팔레트인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람신 승전기에서 봤듯이 적을 무찌르고 지금의 이 문명을 일으킨 그 치적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역시 이런 용들이 서로 또아리를 틀고서 아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알료를 놓고 화장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형성이 됐고 기원전 3000년경에 통일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폐쇄적 지형으로 인해서 아까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중간 사이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민족들의 어떤 경쟁터, 그래서 계속 왕조의 부침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실질적인 학문들이 발달이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태양력이라든가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토목술, 측량술 등등이 발전을 했었죠. 그리고 십진법과 그림 문자,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퍼라고 하는 단원의 어원이 되는 그러한 자기들이 만든 종이에 기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역은 굉장히 고온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다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건조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신이 쉽게 부패하지 않죠. 그래서 언젠가는 영혼이 돌아올 테니까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그걸 피라미드 안에 특히 왕들의 경우에 이렇게 안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완곡들이 쭉 형성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세부로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단 이 그 여러 피라미드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나폴레옹이 원정을 가가지고 이제 발굴이 시작된 이 셰프렌 또는 카프렌 왕의 피라미드에서 보면 자 이렇게 세 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남아 있는 피라미드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출토된 것을 보면은 어떤 왕 파라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조각상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물론 이건 이제 카프레 왕의 무덤이 아닌데 그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또 문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것을 자, 사자의 서라고 하는데 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야누비스, 자칼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야누비스가 사람의 심장을 저울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살았을 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양심을 다는 그러한 저울인데 이러한 문자들이 같이 이미지와 함께 그려짐으로써 이 사람이 누구였고 또 여기에서 그 죽을 때 외우는 어떤 그 글들 그래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결같이 이미지의 형태도 선형으로만 되어 있고 그림으로 그려진 이 인물이나 모든 대상들이 다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평면적인 하나의 법칙처럼 그려져 있는데 비해서 이렇게 밧줄 끄는 인부들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사실적으로 동세라든가 자세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하마사냥을 지켜보는 티 왕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그 위엄의 자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특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이 고정된 모습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방 시각적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 인물들은 어떤 고정된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묘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각으로 이렇게 새겼을 때도 아주 얇은 부조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실제 입체감을 느낀다거나 완전한 평면을 느낀 게 아니라 어떤 촉각적인 눈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만지는 듯한 그런 촉각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세워놓고 만들었을까요? 헤즈라의 초상 같은 경우도 왕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서구에서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대 이집트의 이 방식에 크게 다른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얼굴은 정확하게 측면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눈은 정면에서 보는 눈동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집트인들은 전부 사시였나요? 거기에다가 또 정면에서 본 것처럼 몸통은 또 정면입니다. 그런데 팔은 또 옆으로 되어 있죠. 다시 또 발은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이 나타나 있죠. 즉 이것은 실제로 아무리 요가의 수련이 잘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동작 실제로 못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신체,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갖추어야 하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각 부분 부분 중요한 특징들을 조합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발을 갖다가 이 정도를 벌리고 있으면 이것이 서 있는 고정된 자세. 이 보폭이 훨씬 더 넓으면 똑같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임의 자세를 표현하는 마치 우리가 신호등에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평면적인데 이거는 정지. 옆으로 이렇게 보폭을 벌리고 있으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가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호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못을 우리가 연주회에 가보면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이렇게 옆으로 놓고 치죠. 사실 그 전통이 리스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리스트는 콧날이 이렇게 특히 오똑해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보다 이렇게 옆면으로 바라봤을 때 훨씬 미남형으로 보였다고 하죠. 마치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얼짱 각도로 찍는 것처럼. 그래서 리스트가 이렇게 옆으로 놓고 치기 시작한 것이 연주에서 피아노 연주에서 전통이 됐는데 이 부분을 특히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측면으로 묘사한 것을 이 사람들 말로 프로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프로필 어떤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력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면과 측면을 사진을 같이 찍죠. 특히 어디서 경찰서 잡혀가서 사진 찍을 때 번호 들고 옆면 정면을 같이 찍습니다. 정면을 같이 찍는 건 레오나르도에 의해서 정면 초상이 이후 하나의 전통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킨 거죠. 어쨌든 이러한 형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델 수업하듯이 실제 모델한테 저 자세를 취하게끔 하고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정확한 자기들만의 수적 비례에 의해서 온 종이에 맞게 저런 형태들을 묘사를 했다는 거죠. 이 규칙은 언제나 똑같이 적용이 돼서 여러 왕조를 쭉 거치는 동안에도 거의 변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개념처럼 어떤 개인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숙달된 기술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즉 테크니션의 개념이 강했죠. 그래서 누가 그리든지 어느 왕을 그리든지 거의 항상 비슷하게 그렸다고 하는 거죠. 왜? 그 표상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운동은 순전히 양적 데이터들로 표현이 되는데 자, 보폭이 훨씬 더 넓죠? 그러면은 이 보폭은 운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이게 아직도 33. 몇 센치인가요? 이게 1피트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보폭을 갖다가 훨씬 더 넓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뭐 돌진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동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풀 속의 새 사냥 같은 경우는 자,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누가 중요하고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게 위계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수풀 주변의 늑지에 아마 있는 물고기를 묘사한 것 같은데 물고기를 마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옆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묘사를 했죠. 이런 표현은 아마 물고기 도감에서 바라보는 모습일 테죠. 만약에 우리의 지금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 본다면 얘네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보이도록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치 식물 도감, 동물 도감에 쫙 펼쳐놓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물마다 다른 시점에서 그린 것들을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은 이러한 네바의 정원 같은 데서도 드러나죠. 그래서 아 이렇게 대문한 정원이 있고 그 주변에 수풀이 있구나.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시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 뒷부분은 얘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얘는 더더욱 안 보이겠죠. 그래서 다 보여주는 방식 즉 우리 눈에 실제로 한 곳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저기에 저런 것이 있어 라고 가리켜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건물에 갔을 때 만약에 전시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도 1전시실에서 뭐가 있고 2전시실에 뭐가 있고 이거를 처음에 입구에서 다 같이 보여주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은 특히 이 모더니즘 효화에서 선과 형태 그리고 색채들의 자율성을 강조할 때 고갱이 이 작품에서 실제로 이 태배의 고분 벽화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조각상 역시 입체로 나타나지만 그
그런 어떤 부동의, 거의 부동의 자세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발 하나 나온 게 한 1000년 걸렸죠.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 왕과 왕비를 표현해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 왕과 왕비는 그림으로 보든 조각으로 보든 심지어 어느 왕, 어느 왕비를 보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이는데, 이 서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 늘어진 뱃살까지도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생생하게 이 얼굴을 묘사를 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실제 인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신의 모습으로 한참 이후에 조각된 클레오파트라 7세의 모습 같은 경우도 개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떤 왕, 왕비라고 하는 그 지위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정된 형태가 보다 더 사실적인 묘사로 바뀌는 아주 잠깐 동안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신왕국 시기인데,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이 아크나톤이라고 하는 아멘오피스 4세, 자 지금까지 봤던 왕들의 모습에 비해서 어때요? 일부러 너무 지나치게 과장시켜 놓은 것처럼 못생겼죠. 실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게 그 왕비인 네페르티티의 그 조각상도 있는데, 지금 이것도 베를린에 묘사가 되어 있죠.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고대 이집트의 마스크는 아마 이 투탕카멘의 마스크일 거예요. 그 아들인데 18살 때 죽었죠. 그래서 이 또 마스크가 가장 유명하기도 한 것은 발굴 당시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발굴된, 거의 고스란히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것이 발굴되고 나서 막 미라의 저주니 어쩌고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자 거기에서 보면 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당시 이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수많은 그 신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고 막 제사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파라오의 권위를 위협하다 보니까 태양신으로 통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크나톤이나 투탕카멘이나 다 독살됐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때 양식이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요 이 부조 그림이 있는데, 약간 도드라지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채색한 그림이 있는데, 자 요게 태양신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의자에, 왕의 의자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왕과 신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호루스인데, 뭐 호루스 신화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모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되는 게 많이 있죠. 일단 자기 어머니가 이시스가 동정녀로 호루스를 낳았고, 이 호루스의 생일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별 세 개가 지켜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교차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 신이고 파라오를 상징하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상형 문자에서도 이렇게 매의 눈이 하나의 문자로 그 기록이 되고, 또 그 호루스의 네 아들들이 바로 미라를 만들 때, 자 시신이 부패하지 말라고 먼저 뇌, 내장 이런 거를 다 끄집어내서 방부 처리를 하죠. 그렇게 끄집어낸 내장들을 보관하는 것이 요 네 아들들의 형상으로 된 그런 관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호루스 신앙은 이렇게 고대, 지금 현대 이집트 항공사의 마크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보다 더 역동적인 자연 환경 속에서 아무래도 인간의 삶을 영유해야 했기 때문에 어떤 고정불변의 법칙성에 의존하는 것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인간 자체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 더욱더 많은 그 능숙함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서구 미술의 하나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뭐 미술에서뿐만 아니라 사상, 철학, 심지어는 여러 학문 분야들이 서구에서는 고대 그리스를 그 뿌리에 두고 있죠. 자, 고대 그리스 문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명이 이제 특히 이제 헬라 문명인데 사실 여기 이 주변의 섬들에서 나타났던 키클라데스 문명과 아주 큰 섬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문명 요 바다를 여기가 이제 넓게 지중해 있는데 요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게 문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문명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어떤 그 토착민들에 의한 문명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발달을 보였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이제 크노소스 군전에 남아있고 아무래도 해양민족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의 모습들을 갖다가 생생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생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진을 찍어놓은 것처럼 사실적이다라는 것이 아니죠. 자, 자기들 주변의 모습을 쫙 펼쳐놓고 있죠. 그래서 역시 한 곳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전경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아있는 이런 그 그림이나 조각들을 볼 때 이들이 이렇게 작품들을 남긴 것 역시 거의 그 어떤 주술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많이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발견된 이런 여성 상들을 보면 아주 형태가 단순화되어 있죠. 마치 20세기 초 모더니즘의 조각을 보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기하학적으로 추상화가 돼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그 본토에서 나타나는 양식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바로 오래된 하나의 전거를 이루는 양식이다. 그래서 고전 양식, 클래식 양식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기하 모든 형태를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었던 시기 그리고 점점 더 사실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좀 치졸한 형태 그래서 오래된 치졸한 형태로서 고졸 양식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아르카이크 양식 이렇게 부르죠. 사실 아르케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와서 뭐 아르케타입 그러면 전형 그리고 뭐 아카이브 하면은 기록 이런 것들 단어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원정에 의해서 영토 확장해서 헬레니즘기가 형성이 되는데 자, 기하학적 형태의 이런 단계들은 장례용으로 쓰였던 크라테르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시신을 묻어놓고 우리 그 벌써 한 십몇 년 된 영화인데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아킬레스가 죽은 자기 사촌 동생을 저렇게 단 위에 쌓아놓고 이렇게 불을 시신을 태우죠. 그리고 눈을 이렇게 동전 두 입으로 가려서 여비로 쓰게 이렇게 하는데 모든 인물의 형태들이 자 상체는 역삼각형의 형태 그리고 아주 단순한 다리의 표현 그리고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자 말들도 그냥 쭉쭉쭉쭉 다리가 겹쳐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아마도 갑옷을 입은 형태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도 자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 형태로 아주 단순한 기하학 형태들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도자기들 특히 회화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특히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들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의 회화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스의 도기는 그 양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또 크게 채색의 방식에서 두 가지 흑화 양식, 적화 양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흑화, 검정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죠. 즉, 그려진 대상이 검정색으로 돼 있고 적화 같은 경우는 붉은색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보면은 그 변화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피샵스가 그린 이 흑화 도기에서 보면은, 자, 서양 미술사를 쓴 곰브리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자기들이 본 것에 의지해서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원근에 의한 단축법을 표현을 해서 형태 안에서 실제 놓여있는 공간감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각의 경우 보면은 이 아르카익 시기의 양식들이 이렇게 남자상을 쿠로스, 여자상을 코레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비너스 같은 그러한 명화들, 그런 누드와 다르게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났던 누드는 거의 클래식 시기에는 거의 100% 남성상만 누드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가 열리곤 했죠. 그래서 남성들의 그 신체적인 건강함이 정신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모습으로서 잘 발달된 남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의 남성 중심의 누드로 나타나고, 헬레니즘기로 가면서 여성의 세미누드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로 남성상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신들, 비너스라든가 승리의 여신, 니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는데, 이러한 작품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집트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나타나는데, 조각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완전한 입상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아까 봤던 고대 이집트의 작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 고대 이집트 조각은 발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조각상들을 지탱하는 이 받침대까지 해서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전체가 완전히 꽉 채워진 덩어리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리스의 조각 작품은 자, 실제 우리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빈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발을 똑같이 그냥 서서 역시 딱 뻣뻣한 자세인데 보다 더 자연스러운 발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콘트라포스토라고 부르는, 즉 대응균형, 더 쉬운 말로 하면 짝다리, 한쪽 다리에다가 힘을 주기 때문에 전체 하중을 다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 역시 슥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다른 부분은 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의 표현이 가능한, 보다 더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예 이렇게 우리한테 유명한 원반 던지는 사람, 실제로 그래서 너무나도 사실적이죠. 정말로 현대 투포환하는 그런 자세처럼 나오죠.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곰브리지 서양 미술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현대 운동선수들이 이걸 모델로 해서 원반 던지는 그리스의 정확한 스타일을 배우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자세가 그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서 뭘 구현하려고 했느냐, 조각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윤곽만을 본다면 이집트의 전통과 연결돼 있는데, 자, 바로 움직이는 신체의 신빙성 있는 표현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는 거죠. 즉, 적합한 동작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로 운동감의 표현을 달성을 했는데, 자, 이집트의 화가처럼 몸통은 앞모습, 다리와 팔은 옆모습으로 표현이 됐다고 하는 거죠. 즉, 고정된 자세에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의 한 부분을 이렇게 포착을 함으로써 고대 이집트인들이 드러내려고 했던 특징적인 부분들을 전체 윤곽에서 보면 움직임 안에서 다 표현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성도 획득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특징도 다 드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건축가였던 비트루비우스가 기록한 걸 보면은 이러한 작품들은 단지 움직임을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기초로 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도달하고픈 이상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것은 비례, 수학적 계산에 의한 비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어느 정도의 크기, 손은 어느 정도의 크기, 머리는 어느 정도의 크기 이러한 각각의 비례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특히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찾아낸 황금비를 적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사람에게서 황금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비율? 8등신이 됩니다. 즉 얼굴은 나머지 7 부분과 7대 1의 비율. 그래서 신체의 8개의 부분이 같은. 그러면 우리는 몇 등신일까요? 그냥 등신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8등신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구인들조차 이상적인 몸매였던 거죠. 그래서 갈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라고 하는 것은 각 부분 부분이 구성 요소가 얼마나 아름답느냐가 아니라 각 부분들과의 조화로운 비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로 그 수학적 비례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갖추려고 했던 거죠. 그 이상적인 미, 바로 이것을 카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미적 법칙, 작품을 만드는 법칙, 그것을 사실은 카논이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신전들도 조금 전에 도식에서 봤듯이 황금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뭐 다른 얘기들보다는 뭐 양식적인 특질을 얘기를 하자면 심지어는 이 천정을 이렇게 그 지붕을 떠 받치는 이 기둥의 머리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주두 역시 시대마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성경에 나타난 지역 이름, 그 고린도, 코린트식 주두로 나타나는데 특히 요 이파리 모양으로 굉장히 화려한 장식을 자랑을 하죠. 자,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주두의 모습을 그대로 본단 건물, 자, 현재 백악관의 요 기둥의 모습이 바로 이오니아식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건물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이 바로 이 이오니아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파르테논 신전은 굉장히 특이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똑같이 두께가 똑같이 제작이 된 게 아니라 아랫부분으로 내려올 때 쓱 볼록하죠. 왜냐하면 파르테논 신전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죠. 멀리. 그럴 경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가운데가 자기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홀쩍하게 들어갑니다. 즉 자기들의 눈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도록 위해서 실제로 볼록하게 만든 거죠. 저도 멀리서 보면 판판하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카메라가 지금 너무 가깝게 잡고 있네요. 하여튼 이러한 양식이 하나의 그 시각적 양식을 이룸으로써 계속 전파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있죠. 건물 자체로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구석사의 무량수전의 요 기둥의 양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식 시기에 저렇게 카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미의 이상적 법칙을 만들어뒀는데 거기에서 보다 더 격정적이고 동적인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잘 알려진 라오콘 궁상이죠. 그래서 이 라오콘 상은 뭐 부분이 파손이 되긴 했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복제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래서
최초의 미술에서 양식 개념을 얘기했던 빈켈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 모방론에서 이러한 특징을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침착함을 잃지 않는 위대한 영혼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양식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건 어떤 움직임의 고통의 순간 커다란 물뱀이 와가지고 확 물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자녀 그 자식들을 둘둘둘둘 싸매고 있는 그 순간에 정지돼 있음에도 강한 역동성과 극적인 효과까지도 표현해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 구성을 지배하는 조각상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뒤틀린 움직임을 통해서 승리자, 패배자 모습들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헬레니즘 시기에 거대해진 그 확장된 영토, 그래서 동방 이국적인 문화의 양식들을 흡수를 하고 또 자기네 문화를 전파를 했는데, 바로 그러한 형태들이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까지도 확장이 돼가지고 이란을 넘어서요. 그래서 인도에서 원래 다루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 불교 주제를 이렇게 받아들인 양식을 자기네 지방화 토착화 시켜서 형성한 것이 바로 간다라 양식이 됩니다. 간다라 지역에서 형성이 돼서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국으로 전파가 되고 그것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까지 전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개선했던 것은 뭐니뭐니 해도 고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에 의해 이룩된 어떤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가장 대표하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모습일 텐데, 자 그러한 조각상,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의 원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자기네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황제의 권위 위엄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고대 그리스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 조각에는 조각가의 이름이 남아 있죠. 왜? 아까 수학적 비례를 통해서 작품까지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예술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죠. 그런데 고대 로마에는 제작자의 이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고대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이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드였던 그리스의 신들이 이렇게 갑옷과 투구를 착용한 실제 황제, 통치자, 그리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리스처럼 이상화를 시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묘사된 인간의 개성까지 표현을 하면서, 자 무엇이 발달합니까? 비로소 개인을 직접 묘사하는 초상 조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의 초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깡마른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실제 독재자였던 이 신라 황제의 어떤 그 집요한 어떤 모습,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갖다가 표현을 하려고 했죠. 거기다가 이 베스파지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 그냥 옆집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거기다가 이렇게 큰 두상에 요만큼 몰려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황제를 표현할 때 동일한 인물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정형화되고 이상화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부 초상에서도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신인 비너스와 마르스처럼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만 바꾸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국으로 형성이 되면서 모든 예술이 이제 제국을 위한 예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 초상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즉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들은 사실 얼굴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죠. 왜? 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나타내는 어떠한 상징물을 통해서 식별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대 로마인들은 더 현실적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인물들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평범한 소년의 두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강력한 그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게 또 당시에 발달된 요 어떤 축조 기술 때문이기도 했는데 특히 대수로 물을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도시를 발달을 시켰죠. 그런데 예,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이 아치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식민지를 갖다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뭐 그리스, 이탈리아, 소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등지에도 남아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수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지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실제 건축 축조에 이렇게 적용을 시킨 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대형 경기장이죠. 가끔 우리가 보면 뭐 검투사 또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박해 뭐 이런 거에서 등장을 하는데 자, 실제로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이렇게 아치의 형태에 의한 하중을 견디는데 이런 고대 그리스의 양식들을 그대로 이렇게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건물 내부는 이렇게 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가 있는데 스케일과 더불어서 실용성을 겸비를 하고 심지어는 요 바로 이렇게 지하를 파서 그 위를 덮어서 경기장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검투사들이 바로 나가서 씻고 또 죽은 사람의 피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까지도 다 돼 있었고 햇볕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햇볕 가림막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까지 설치가 돼 있다고 하죠. 이들이 이제 콘크리트 제작 방식을 갖다가 발전을 시켜서 저러한 거대 축조물을 가능하게 했고 또 이후의 건축 그리고 예술에 영향을 주는 어떤 원리를 제공을 했던 게 판테온입니다. 테오 그러면 신이라는 말이고 판 그러면 보편적인 즉 여러 신들을 모아 둔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 예술 양식을 표면 양식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는 지금 코린트 양식을 갖다가 적용을 했고 사실은 그 앞부분만 땄고 그 성전은 뒤쪽인데 자 앞부분은 비슷하게 땄죠. 이렇게 전체를 보면 거대한 도매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기 이전에 지어진 여러 신들을 모시는 성전인데 자 이 단면도를 보면은 뻥 뚫린 천정이 이렇게 있고 아주 효율적인 공간을 갖다가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아치를 형성할 때는 쐐기돌이 지탱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공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굉장히 현실적인 기술을 발전을 시키는데 그것들이 각각의 부분에서 모이게 되면은 요 부분을 또 하나를 더 올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방에서 딱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거대한 돔이 되고 이게 이제 파니니가 18세기에 그린 그 내부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워진 평면에 회화와 조각들이 장식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발전시킨 이런 회화의 모습 얼마나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음식점 간판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또 회화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폼페이에서 발굴이 돼서 그 회화 양식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다시 재발견되는 어떤 원근의 표현이 이미 고대 로마의 회화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스마우라고 하는 그 학자는 폼페이에서 발굴된 그 벽화의 양식들을 크게 네 가지 양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제1 양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을 쌓은 그 부분 부분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축의 모습들을 갖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표현을 마치 창밖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심화적인 내용이 건축의 모습과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혼합이 돼서 나타나면서 특히 전체 인물 심화들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사실적인 인물 부부의 조상도 나타나고요. 하여튼 거기서 그려진 이 리비아의 별장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정원들이 식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세부 묘사가 과연 저게 고대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또 이들은 굉장히 화려한 어떤 회화적 표현을 위해서 서로 빛깔이 다른 돌 조각들을 모아 붙여서 그러니까 그걸 모자이크라고 하죠. 장식적 효과를 훨씬 더 강조했죠. 이것은 특히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양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저 돌들을 다 쓰고 없어져가지고 돌에다가 실제로 색깔을 칠했다고 하죠. 하여튼 그러면서 고대 로마는 이렇게 자기들이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면서 천년이라고 하는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심지어는 차에다가도 이렇게 뒤에 가로로 물고기 모양을 달고 다니면은 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상징이고 거기에 이렇게 다리가 삐져나온 거 나 기독교 안 믿어 진화론자야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는데 이 기독교 문양 기독교에서 물고기 문양이 왜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되게 모자이크에서도 보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많이 묘사가 돼서 흔히들 바로 이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익투스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익투스는 예수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테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쭉 늘었을 때 그 첫 글자를 따면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즉 물고기라는 말이 되죠. 이것을 암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거를 지저스라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가 처음부터 공인이 됐던 건 아니죠. 자기네들 로마 사람들이 통치했던 식민 국가 중에 한 곳 근데 굉장히 특이한 한 곳에서 기독교가 형성이 돼서 심지어 로마로까지 전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 활동을 못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디서 숨어서 했느냐? 바로 이러한 지하 공동 무덤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로처럼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안치실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기독교인인 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기독교인인 척하지만 스파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스파이 그래서 물고기의 형상을 저렇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 등장을 한 양식들은 당시 뭐 고대 로마의 회화 양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또 이미지는 이렇게 주제가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다 강력한 절대적인 신권을 표현하면서 우주의 지배자 예수 이거를 판토크라토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도상을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생전에 예수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또 인종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어떤 그 청년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전통들이 예배당 가면은 많이 걸려있는 이 이미지 완전히 서양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사부작으로 제작돼서 국내에서도 두 번이나 TV에서 방영을 했었던 아주 오래전이지만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이 TV 시리즈물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 그 배우가 로버트 파월인데
자, 이런 식으로 서구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파롭스키라고 하는 이 도상학자, 미술사학자는 중세시대에 이제 그런 고전 테마, 고전 모티프는 성경과 신학적 테마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만 수용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 앞에 세워둔 시각적 모델, 즉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삼고 그동안 수행해왔던 고대 그리스의 미술에서부터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형상화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이 어떤 하나의 법칙을 이루게 되는데 삼원의 규칙, 자, 세 가지의 원, 이거를 보다 더 도식적으로 볼까요? 예수님 얼굴 그리기 쉽죠?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그려넣기만 하면 됐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적인 그 묘사를 한 고대 그리스 미술이라 하더라도 수학적인 비례에 의해서 형태들을 만들어냈었죠. 하여튼 이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표현을 할 때 자기들의 모습에서 이상화된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십자가만 남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끔찍한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징하기 시작한 것은 자 이렇게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육신을 입고 온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대신 추상적인 문양들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그 형태 묘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습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눈에 비친 대로 항상 변화하는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어떤 고정된 추상화된 모습을 그렸죠. 그런데 그런 이미지조차 다 빼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장식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대신 아주 귀한 황금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하고 또 채색을 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가 쓴 중세의 미학에 보면은 자 중세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자신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색채의 그 감각적 속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오히려 묘사를 했고 또 광비 태양빛에 매료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굉장히 값비싼 귀한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성모자상 같은 경우도 금속 구석어깨 장식 뭐 이런 등등 여러 그 장식들이 이렇게 가미가 돼서 형태들을 갖다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저렇게 그 조각 작품들이 도식적이긴 하지만 조각 작품들이 점점점 벽면에서 튀어나오는 입체감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건축의 어떤 역학적 그 발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네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탑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위에서 보면 형태가 십자가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자 이 지상에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다발 기둥에 의해서 밖에서 보면 2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확 이렇게 트여진 공간이 되는데 저 윗부분 궁룡화는 어떤 다른 어떤 건물보다 더 튼튼하고 더 인상적이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 높아졌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그 고대 로마인들에 의해서 처음에 창안됐던 이 아치 형태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이렇게 보다 높은 뭐 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아 올려지게 되면서 특히 그것들을 서로 있는 것이 이렇게 교차되는 늑재, 중륭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의해서 천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하중을 갖다가 충분히 견디면서 기둥은 더 가느다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또 조각들을 마구 새겨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나타난 조각들을 보면 괴기스러운 조각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동방에서 유입된 이런 것들 아마도 악마의 세계를 형상화해 보여줌으로써 신앙체계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데 자,
십자군 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지전능하신 신이 왜 이교도들을 하나 못 이기게 해주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선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들을 신앙을 결속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니네 그렇게 신앙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최후의 심판받아, 그래서 최후의 심판 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에서 이렇게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과 더불어 지옥 부분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기 시작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야 너네들을 구원하려고, 이런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본인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으로 와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십자가 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십자가 도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그 인간의 육신으로 와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장르로 형성이 됩니다. 바로 열정이라고도 번역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이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바하의 마태 순환곡 같은 하나의 장르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까지, 장사하는 것까지 이 순환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회화적인 묘사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묘사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내적인 감정 묘사까지도 시작이 되고, 또 여기서 단축법이 또 나타남으로써 공간성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슬픈 감정까지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 사람들은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림으로 저렇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지? 왜 천년 동안 잊혀져 왔기 때문에, 왜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세계를 묘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가 기호의 역할만 하면 됐어요. 성경의 내용을 전달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생생하게 인간의 사실적인 모습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놀라기 시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저걸 따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적인 묘사가 보다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고 아직도 100년이나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오토 같은 경우 가끔 책에 보면 이렇게 그 짧게 조토 이렇게 써놓는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오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 스쿨버스나 아이들의 그 우비 이런 건 다 노란색으로 돼 있죠. 왜? 어느 상황에서건 눈에 가장 잘 띄는 색이기 때문에. 자 일단 성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황금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지만 화면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위치가 배신자 가룟 유다가 가운데 있나요? 가운데 있네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까요? 아니죠. 자, 우리의 눈이 화면 전체에서 즉각 요 부분을 보게 되고 요 주름과 동작에 의해서 쭉 그리스도로 향해 올라가게 되죠. 저는 지금 말을 하는데 벌써 한 10초가 지났는데 우리의 눈 그것보다도 빨리 즉각적으로 이끌리게 되는 거죠. 즉 시각성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눈동자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내적인 감정까지도 표현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그 묘사들은 빛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 대표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는데, 그것은 자 외부의 빛이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인트루전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 개념을 실제 공간 안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미창이 이제 암양 대성당에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 외부로 이렇게 지탱을 하는 내부 공간을 그대로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 버트레스라고 해가지고 이 기둥의 받침대를 바깥으로 뺍니다. 즉 하중을 갖다가 바깥쪽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다가 높이 올라간 애들끼리 지금 여기에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중부벽이라고 해가지고 자 외부에다가 이렇게 구축물을 세워두고 서로를 지탱을 해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다이소 같은 데서 뭐 조립식 의자를 하나 간단하게 샀다. 그러면 의자가 다리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이에서 아주 얇은 기둥줄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게 얇더라도 훨씬 더 견고하게 붙잡아주죠. 그러한 원리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것들이 더욱더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하게 되고 실제 기둥은 자 이런 부분들의 하중을 갖다가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조각들이 새겨지고 창을 벽을 갖다가 툭 털어내고 창을 넣어서 빛을 채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뻥 뚫린 바깥에서 보면 한 4층, 5층의 건물과 같은 그러면서 비로소 회화와 조각이 점점 건축의 장식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 바로 르네상스 시기에 와서 완전히 지금 우리가 부르는 회화예술, 조각예술이라고 하는 즉 미술이라고 하는 장르로 독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사노가 묘사한 회화와 조각 벌써 이때부터 그 인식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완전한 예술적 지위를 본격적으로 획득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 한 2-300년에 한 번씩 태어날까 말까 한 천재들이 동시대에 그냥 태어나 버렸죠. 특히 피렌체를 중심으로 회화에선 레오나르도와 라파엘 그리고 조각에선 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 이들보다 앞서서 100년 동안의 전통이 있었지만 이들이 어떤 그 이후에 중요한 원리들, 규범들을 완전히 확립을 시켜놓고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하이 르네상스, 전성기 르네상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 네 명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닌자고 부기의 이름이죠. 이 네 명이 이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자, 레오나르도가 그린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 보면 다빈치 코드에 보면 뭐 이렇게 좌우로 미러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여성의 뭐 자궁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자녀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스토리를 전개를 시키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 최후의 만찬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순환 시리즈 그리스도의 순환 시리즈에서 자, 그 순환이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상으로 자리를 잡았고 자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 실제 성경의 묘사를 바탕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열두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우리도 가끔 사극에서 보면 왕의 모습을 표현할 때 막 젊었을 때 왕이 되면 수염이 없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걸 묘사를 하려면 수염을 갖게 합니다. 아, 실제로 그때 그렇다고 수염이 없었겠어요? 20대인데? 있었죠. 그럼에도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염이 없는 상태로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수염이 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연대를 추정해 보면 한 18살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하니까 그러한 어린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묘사하다 보니까 여인처럼 표현이 된 거죠.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던 기를란다이오 역시 이 똑같은 주제를 여러 곳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비슷한 모습 실제로 슬퍼하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품에 안겼다고 하죠. 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룟유다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누가 보더라도 가룟유다인지 알 수 있게 했었는데 레오나르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묘사를 했죠. 그래서 몸을 뒤틀고 다른 제자들은 측면이라 하더라도 얼굴의 윤곽이 또렷이 나타나고 눈의 표정이 드러나는데 아까 지오토의 작품에서처럼 음영 속에 가려져 있어서 다른 이들과 무리에 섞이지 않죠. 게다가 지금 이러한 각각의 동작 실제로 3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그린 그림의 시간이 3년이 아니라 레오나르도는 이 당시에 그 밀라노의 스포로짜
성에 이렇게 있으면서 궁정화가이자 또 본인이 자청해서 궁중요리사가 되죠. 완전히 요리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항상 뭘 태워먹고 사고를 치고 이러니까 골칫덩어리였는데 마침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니까 스포르자가 이거 가서 그리라고 시켰어요. 처음에 시큰둥했는데 자,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음식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을까 맨 마지막에 그거 연구하느라고 심지어는 이 수동원에 포도주까지 다 동네를 정도로 그걸로 거의 2년 반을 지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꾸준히 스케치를 해서 아주 많은 양의 스케치를 남겨놓기는 했지만 실제 그림을 그린 것은 3개월 안에 완성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막 재료를 자기 마음대로 실험적으로 막 쓰다 보니까 이미 레오나르도 생전 당시에 이렇게 물감들이 다 벗겨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사도들의 특성을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그 특성들을 파악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리스도가 이 중에 날 팔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스냅샷처럼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물들의 이런 성격들까지도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빈치 코드에 보면은 뭐 광배가 없다고 뭐 하는데 사실은 자 그리스도의 얼굴이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갸우뚱하죠. 거기에 정면에 소실점을 두고 공간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못자국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그것을 소실점을 잡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저 뺨에서 보면은 요쯤에 이렇게 찍혀있죠. 소실점이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비치신 그리스도를 그 자체에 따로 광배를 그리지 않고 바깥에 있는 빛, 그래서 우리의 공간에 와 있는 빛, 왜 이것이 바로 식당에 그려진 한쪽 벽면에 그려진 그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보면 이 실제 공간과 저 그림 안의 공간이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천재성이 유감없이 이렇게 발휘가 되는데 바로 저런 공간감은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원금법의 발명에 의한 건데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커 보이십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 보이죠. 왜? 우리는 저 멀리 갈수록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선만 지우고 나면 크기가 똑같죠. 자, 우리가 똑같다는 걸 확인하고 봐도 크게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눈에 수동적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생각들을 투영시켜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다는 걸 알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지각을 통해서 볼 때 바로 내려다 봐도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선원금법의 원리인데 평평한 2차원의 평면에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공간감을 갖다가 드러내게 되고 사물의 입체감을 나타낼 때 저렇게 음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소실점을 갖는 단일 시점에 의한 선원금법의 예들이 되는데 이러한 원금법이 처음 적용이 됐던 것은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건 마사치오가 스스로 창안한 것은 아니고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원래 조각가였다가 건축가로 이렇게 업종을 바꿔서 업종 변경을 해서 특히 요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대성당의 요 돔을 갖다가 실제 본체보다도 더 크게 확장을 시켰는데 이거 의뢰를 받고 브루넬레스키가 측정을 하죠. 요즘에 측정기사들이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 사람들도 알았어요. 가까이 있는 건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는 거. 근데 브루넬레스키가 측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도식처럼 아주 일정한 수학적 비례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됐던 거고 이건 좀 넘어갈게요. 요 조각경선에서 폐해서 건축가로 전향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의 시점에서 관찰 시점에서
쭉 공간 안으로 밀려 들어가도록 표현해보라고 젊은 뛰어난 그 화가였던 마사치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해서 처음으로 구현된 것이 이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자, 이 시점, 소실점을 너무 낮게 잡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불과 7년 만에 저 북유럽에서 얀바나이크에 의해서 아르놀핀이 부부의 초상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 자,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고 안정적인 공간 표현이 완성됩니다. 불과 7년 만에 저걸 보더라도 저 당시에 선운금법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는 방식을 얼마나 크게 변화를 시켰고 또 그것에 매료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이 결혼식 초상은 일단 이 거울에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제작자가 증인으로서 모습을 보인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기법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유화의 비율이 최초로 적용돼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유화는 이 그림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유화가 완전히 그 온전한 비율로 확정이 돼서 사용이 됐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유화는 이제 간단한 천의 기초 작업만 하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즉 벽에 크게 붙어 있는 육중한 곳에 그리는 프레스코라든가 다른 템페라 같은 재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만들기도 쉽고 훨씬 더 색감을 두드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 재료의 사이즈 그동안에는 막 두꺼운 나무판에다가 그리고 이랬는데 재료가 가벼워지죠.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캔버스 회화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젤 위에다가 세워놓고 캔버스를 그린다고 해서 이젤 회화 이렇게 부르죠. 즉 작품의 이동성이 두드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회화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시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와서 종교적인 내용을 주제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간적인 모습이 가미가 됐고 또 실제 인물들의 이런 초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용도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중한 조각보다 회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색채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평면에서 입체감, 공간감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 시대부터 서양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의 회화사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갔던 거죠. 어쨌든 또 레오나르도는 이러한 그 원근법적인 공간을 구현하는 이런 습작에서 자 아주 그 공간성을 갖다가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완성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인물들을 배치해 놓은 데서 나타나는 완벽한 삼각형의 구도. 그래서 이후 자 캔버스는 사각형이죠. 근데 이 안에서 공간감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자 소실점이 어쨌든 저렇게 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소실점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러면 그 안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는 그게 이렇게 삼각형의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이 그림 그리다가 밀라노의 스포츠 공작이 그래 너 와라 이러니까 그리다 말고 횡 떠나버렸죠.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작품이 본격적으로 정확한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내고 나면서 그 이후에 사각형이라고 하는 캔버스 공간 안에 회화적 공간 안에 아주 또렷한 구도 삼각형 구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잔 역시 그 삼각형 구도를 온전히 파악을 하려고 했죠. 푸생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삼각형 이제 아예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또 이렇게 삼각형 계속 반복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회화적인 그 구도의 어떤 정형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 아니
오죽하면 우리나라 티슈 이름도 모나리자예요. 조용필 씨는 모나리자를 노래를 불렀죠. 모나리자의 미소가 유명한데 아름답습니까? 적어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나리자의 미소할까요? 거기에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보지 마시고 좀 큰 이미지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눈을 쳐다봤을 때 입의 모습하고 입 모양을 이렇게 시점을 놓고 눈을 쳐다봤을 때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한번 순간적으로 이동을 시켜보세요. 입술을 쳐다보다가 눈가로 갈 때 살짝 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윤곽선을 안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붓으로 계속 채색을 가미함으로써 전체 형태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즉 윤곽선으로 형태가 또렷하게 고정되지 않고 우리가 시점을 바꿀 때 우리의 망막은 둥글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시점에서 벗어나면 살짝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살짝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신비한 미소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인 거고, 미술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아까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는 방식을 뭐라 그랬죠? 이게 프로필이라고 했죠. 그런데 모나리자는 본격적으로, 자, 어깨가 살짝 내려가 있죠. 이것도 다빈치 코드에서 뭐, 그래서 왼쪽은 여성을 나타내는데 여성이 우위를 나타내는,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요. 아까 콘트라포스토 전체를 봤을 때 그 고대 그리스의 조각처럼 콘트라포스토 한쪽을 짝다리를 짚으면 한쪽 몸이 기울어지게 되죠. 그 형태를 살짝 측면에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정면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초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배경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기법으로서 스푸마토 기법, 우리가 그것을 대기원근법 이렇게 부르죠. 스푸마레라고 하는 연기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자, 선원근법은 가까운 것에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걸 표현했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자, 아까 브루넬레스키가 증개축한 피렌체 두오모의 사진을 놓고 보자면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렷해 보이죠. 멀리 가면 갈수록 작게 보일 뿐만 아니라 흐릿해 보이죠. 왜? 대기의 현상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같은 산 등성이가 보이는 산 등성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더 흐릿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원근을 표현한다. 그래서 대기 원근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거 흐리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실제 대기의 색깔 때문에 푸르스름한 차가운 색 계열, 한색 계열로 보이죠. 그래서 그에 대비돼서 밝은 색, 따뜻한 색 계열로 아래부분인가. 그러니까 이걸 화면이라고, 그림이라고 본다면 그림의 아래가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개 난색, 따뜻한 색 계열로 그리는.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대기원근법을 창안하자마자 바로 곧바로 색채원근법이 같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원근법 플러스 삼각형 구도에다가 대기원근법, 색채원근법이 다 레오나르도에서 완성된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16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후 수백 년 동안 서구 회화의 어떤 전형을 갖다가 새우 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의 경우에서 보자면, 자, 그렇게 점증적인 공간의 형태를 구조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자, 건물에서 완전한 독립 조각으로 저렇게 형성을 하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뭐 대충 건너뛰었지만 로마네스크부터 고딕을 통해서 건축에서 점점 독립적으로 떨어져 놓은 과정에서 완전히 확립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아예 그냥 고대 그리스처럼 독립적인 조각상들을 저렇게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인간 중심의 감각적 파악,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다비드를 그린 걸 보면 어떤 게 더 사실적으로 보이십니까? 멋있어 보이기에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미켈란젤로 그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높이가 4m나 돼요. 게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요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겨져 있어서 우리가 저걸 볼 때 직접 가서 보면 이렇게 올려다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까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직 완전한 몸이 남성의 몸으로 발달되기 전에 한 16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훨씬 더 그게 성경에 가깝게 묘사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체 완벽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의 형태를 가져온 거죠. 얼굴만 살짝 바꾸면 김종국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아까 우리가 봤던 고대 그리스의 정확한 비율에 따라서 성경을 이제는 주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따와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서양 근세 조각을 심지어는 근현대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조각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초기에 이런 조각들을 보면 인체 조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러한 기본적 원리들을 충분히 습득하기 위해서 인체 조각들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눈 역시 메디치가 이들을 후원했던 그 가문 르네상스가 사실 꼽힐 수 있었던 것은 메디치가라고 하는 엄청난 그 가문의 그 후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의 모습과 같이 결합을 시켰죠. 이때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책설을 굉장히 사람들이 신봉을 했고 그것을 사람의 얼굴로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어떤 기질로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신체 비례는 사실 레오나르도가 이렇게 해결을 했던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에 의해서 보다 더 아주 완전한 근거를 갖추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걸 풀어냈는지는 시간상 통과하기로 하고 자, 미켈란젤로는 이미 22살, 3살 때 요 피에타상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하죠. 언젠가 1970년대 말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걸 갖다 망치로 깨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저 높이 올려져서 사람들이 주변에 갈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해놨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숨을 거둔 평온히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우리 시각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흔적까지도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자기 서명을 해놨죠. 젊었던 미켈란젤로가 혈기왕성할 때 저렇게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는데 막 외국에서 저걸 순례 온 사람들이 바티칸에 순례 온 사람들이 뭐 누구 다른 사람이 저걸 와 저렇게 만들었대 하는 걸 보고 확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비 내리는 어두운 밤 몰래 들어가가지고 지 이름을 갖다가 새기고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오는 동안 바로 후회했다고 그러죠. 저것은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품인데 그래서 두 번 다시 서명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서명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비로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개념 즉 예술가는 바로 저런 독창적인 자신의 개성과 어떤 창조성을 발휘해서 그 사람만의 작품을 만드는 창작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하여튼 근데 또 그림도 잘 그렸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브라만테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음모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이 시스틴 천장 벽화를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뛰어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까지도 또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브라만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저기에다가 묘사를 해놨는데 네. 이 작품을 갖다가 회화로 이렇게 벽화로 완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림은 다시 그리지 않고 만년에 이 피에타상만 계속 반복해서 제작을 했죠. 미켈란젤로가 꿈꿨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종교성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완전히 그 이룩된 어떤 규범적 그
그림 아테네 학당에서 완결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의 서명식 그 궁중에 이렇게 건축물 궁중에 이렇게 그려진 건데 공간에서도 자 제일 가까운 1열, 중간열, 저 멀리 원경까지 그리고 이 건축의 구조를 그대로 표현을 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모습을 레오나르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죠. 미켈란젤로는 여기가 있네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가 둘 다 라파엘을 되게 예뻐했는데 라파엘은 레오나르도만 좀 좋아했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데 저렇게 완전히 이룩한 어떤 고전주의 양식, 규범이 스스로의 작품, 똑같은 구도에서 그린 데에서 확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너무나 기교가 이제 발전을 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휙 긴 것처럼 나오는데 자, 목 돌아가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구도도 막 흐트러져 있죠. 이쪽, 이쪽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공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 때문에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쇠퇴기 또는 변형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벌써 구도가 안정된 구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선 구도를 이루고 있죠. 자, 갈라테아의 승리 같은 경우도 보면 자, 화면 전체에서 보면 아주 안정된 삼각형 구도로 쫙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얘가 이 사각형 안에서 보면 이렇게 도는 타원형의 구도가 되죠. 거기에다가 이 천사에서부터 요 화살, 시선, 요 손잡이까지 하면은 사선 구도를 이루죠. 그런데 요 방향 때문에 또 이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죠. 한 화면 안에서 구도가 벌써 여러 개가 나타나면서 안정된 구도가 자기가 완성했던 스승들이 이룩한 것을 종합해서 완성시켰던 것을 스스로가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완성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이 작품은 특히 이제 트랜스피규레이션 성경에서 변화성 사건을 주제로 하는데 특히 약간 좀 형태나 이런 것이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그 성경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아주 잘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따 엘그레코의 작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천국의 모습, 여기는 지상의 모습 즉 눈에 비치는 사실적인 묘사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상 야릇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비쳤을 때는 이게 완전해 보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켈란젤로가 계속 피에타상을 반복해서 그렸을 때 자기 얼굴을 새겨놓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미완성이 있긴 하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야, 미켈란젤로도 나이가 드니까 저렇게 힘이 빠져서 디테일이 부족해졌구나 하지만 다른 미술사학자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눈앞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릴 수 있었던 거 세상 오래 살고 죽을 때 되다 보니까 결국 귀의할 곳은 어디? 정신적인 곳. 그래서 눈에 비치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 어떤 정신적인 것을 종교적 정신성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감히 생략을 하기도 하고 또 요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 이사벨라 초상인데 그려달라고 하는데 스케치만 달랑 하나 넘겨주고 완성작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티치아노에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초상이 완성이 됐는데 자 지금까지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라파엘로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저 북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이 티치아노라고 하는 거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베네치아 화파와 피렌체 화파는 그 이후 서양 미술사의 전개에 큰 두 가지의 물결로 나뉘게 되죠. 일단 티치아노도 이렇게 그 인물 초상에 아주 뛰어났지만 이 베네치아 화파는 벨리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빛의 대기의 묘사
특히 그 제자인 지오르 지오네에 의해서 어떤 신비한 풍경들, 주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구름기인 번개가 치는 듯한 이 모습에서 굉장히 근대적인 감각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인체의 묘사에서 이게 이제 지오르 지오네하고 티치아노의 특성들이 서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공동 작업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자연의 묘사, 대기의 묘사, 건축물의 이렇게 또렷한 이런 묘사는 이제 지오르 지오네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티치아노는 이런 형태를 그릴 때도 보다 더 윤곽선과 그 주변이 즉각 나뉘지 않고 슥 그 대기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변화가 되죠, 살짝. 그래서 빛과 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피렌체 화파는 또렷한 윤곽선을 통해서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회화 예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됐다면, 베네치아 화파, 물의 도시라서 아마 빛의 반사에 더 민감했겠죠. 그거를 회화적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또렷한 형태보다는 그것들을 회화적 붓질에 의해서 표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빛과 색채 회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형태와 색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거대한 뿌리가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와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들은 또 티치아노의 제자이기도 했던 틴토레프로는 일단 구도도 확 파괴를 시키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요 구름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쭉 갈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구도가 나뉘게 되죠.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사선 구도로 쫙 넘어간 데다가, 자 이 공간감에서 보자면 실제 화면 평면에서는 가운데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저 멀리 후퇴해 있죠. 그리고 화면도 어둡게. 자 엘그레코의 작품에서 보면 바로 이 시기가 종교개혁의 시대였기 때문에 캐톨릭 국가에서는 반종교개혁, 그래서 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 정신성을 훨씬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그레코의 경우 자 아랫부분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의 묘사, 저 위에서는 빛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죠. 아까 라파엘의 작품하고 같이 놓고 보면 구도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보더라도 비교 대상이 있으면 훨씬 더 비교하기 쉽죠. 이렇게 명증한 대기를 표현하고 또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스페인의 엘그레코는 바로 정신적인 빛의 표현, 중세적인 표현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엘그레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레코 로만 이렇게 부르죠. 하여튼 바로 그러한 시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정신성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고, 주제도 다시 이런 성경적인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 국가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마틴 루터의, 특히 루카스 크라마크 같은 경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제단화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다른 묘사를 해내게 되는데, 오히려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도 이렇게 쭉 늘어져서 이러한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방식의 어떤 느낌을 전달을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는 알브레히트 뷔러인데, 특히 비례론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신체 비례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회화에서 적용을 시키고 또 자기 자화상을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당시에 완전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근데 이러한 들풀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정말 무슨 식물 도감에 나오는, 그리고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정말 그 뛰어난 모습 묘사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정신성과 사실성이라고 하는 어떤 대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미술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2시간 꽉 찼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실은 근세 18세기까지는 보여드리려고 작품들을 준비를 해왔지만 아무리 빨리빨리 대충대충 해도 워낙 분량이 많은지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너스라는 게 항상 있죠? 별책부로? 다른 강좌가 이후에 계속 있겠지만 혹시 도림미술관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나머지 분량을 플러스 보너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문득 후회가 되는 게 아 지난 시간에 조금이라도 미술사 부분을 좀 다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진도 하나 쫙 빼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뭐 하나 알아갈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르네상스가 뭐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예술적인 기준들을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아마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서양미술사 두 번째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무더워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